나를 안아주시니 그 품 안에 안겨 나 예배합니다. 나는 찬양해요, 나는 경배해요, 온 맘과 뜻 다해 나 예배합니다. 나는 찬양해요, 나는 경배해요, 온 맘과 뜻 다해 나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큰 목소리로 손유이 함께 외쳐보도록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은 매일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기요,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말했어요. 저리 비켜요. 부딪히잖아요.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리 쿵 부딪히고 저리 쿵 부딪히고 앞을 볼 수 없으니 가까운 곳을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어서 정말 정말 마음이 슬펐어요. 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 마음껏 다닐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앞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오셨어요.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셨대요.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대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가볼까?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그분 말이야? 그래,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구원자래. 정말이야? 그럼 우리 예수님에게 가보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한 발 한 발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은 조심조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할 줄 믿느냐?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네,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어요. 두 사람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의 눈을 만져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앞을 볼 수 없었던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이전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멋진 하늘과 하늘에 밝게 빛나는 햇님도 볼 수 있고 예쁜 꽃들과 나무들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부딪히지 않고 잘 걸어갈 수도 있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우리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앞을 볼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와,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래요. 두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많이 많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기로 해요.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을 많이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기로 해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따라서 큰 목소리로 함께 외쳐보도록 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더 많이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유치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